호리끼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가서 뵈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아니, 상관없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호리끼는 어지간히 당황했는지 제가 깔고 앉아 있던 방석을 뒤집어서 내밀었더니 그것을 빼앗아 다시 뒤집어서 그 여자한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호리끼의 방석 외에 손님용 방석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방석을 옆으로 밀어놓고 문에 가까운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잡지사 사람인 듯 했으며 호리끼한테 컷인지 뭔지 부탁해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날짜가 좀 빠듯해서요. 다 되었습니다. 벌써 다 됐죠. 이겁니다. 자. 그때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를 읽은 호리끼에 들떠있던 얼굴이 금방 험악해졌습니다. 쳇! 이봐! 자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넙치한테서 온 전보였습니다. 어쨌든 당장 돌아가 주게. 내가 자네를 바래다 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가출한 주제에 그 태평스러운 얼굴이라니. 댁이 어느 쪽이신데요? 오크보입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근처니까. 여자는 고수연 태생으로 28살이었습니다. 5살 된 딸아이와 고인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눈치가 빠른 게 무척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 같네요. 가엾게도. 처음으로 정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시즈코, 그것이 그 여기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신주쿠에 있는 잡지사에 일하러 가면 저하고 시케코라고 하는 5살짜리 딸아이와 둘이서 얌전하게 집을 지켰습니다. 그때까지 시케코는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면 아파트 관리인의 방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만 눈치 빠른 아저씨가 놀이 친구로 나타나서 무척이나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멍하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전기줄에 무사댁 하인의 모습을 본뜬 연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먼지 바람에 날리고 찍히면서 집요하게 전기줄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곤 해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쓴 웃음이 나면서 얼굴이 붉어졌고 꿈에서까지 보게 되어 가위에 눌렸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이.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는 얘기는 진짜라고. 말도 안 돼. 그런 고루한. 그래? 그렇지만 당신은 몰라. 이대로 가다간 나 도망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도대체 어느 쪽이 더 가난한데? 그리고 어느 쪽이 도망치는데? 웃음네. 내가 번 돈으로 술, 아니 담배를 사고 싶어. 그림도 내가 호리끼 따위보다 훨씬 잘 그린다고 생각해. 그럴 때마다 제 뇌리에 저절로 떠오르는 것은 중학교 시절에 그렸던 다케이치가 도깨비 그림이라고 했던 몇 장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상실된 걸작, 여러 번 이사 다니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지만 분명히 뛰어난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이것저것 그려봤지만 그 기억 속의 걸작에는 미치지 못했고 저는 언제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른한 상실감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 저는 영원히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상실감을 혼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얘기가 나오자 제 눈앞에 그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가 아른거렸습니다. 아, 그 그림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내 재능을 믿게 하고 싶다는 초조감에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후후, 글쎄 어떨까? 당신은 정색하고 농담하는 모습이 귀여워.
농담이 아니야. 정말이라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헛된 번뇌에 괴로워하다가 기분을 바꾸어 체념한 채 말했습니다. 만화 말이야. 적어도 만화라면 호리끼보다 훨씬 잘 그린다고 생각해. 이 얼버무리는 익살 쪽이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나도 감탄하고 있었거든. 시케코한테 늘 그려주는 만화 말이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다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회사 편집장한테 부탁해볼게. 그 회사는 어린이를 상대로 별로 이름 없는 월간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뭔가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져. 언제나 쭈뼛쭈뼛 겁먹고 그러면서도 익살스럽고 가끔 혼자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더 여자의 마음을 흔들거든. 그 밖에도 시츠코한테서 여러 얘기를 들었고 추워 올려지기도 했지만 그게 정부의 더러운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점점 더 침울해질 뿐 도통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보다는 돈. 어쨌든 시츠코를 떠나 자립하고 싶다고 혼자 생각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해봤지만 오히려 점점 더 시츠코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가출 뒤처리라든가 이런 일 저런 일 거의 전부를 남자 못지않은 이 고수 여자에게 신세지게 되어 저는 시츠코에게 한층 더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츠코의 주선으로 넙치, 호리키, 그리고 시츠코 이렇게 세 사람의 회담이 성립되어 저는 고향에서 완전히 절연당하는 대신 시츠코와 떳떳하게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츠코가 애써준 덕분에 제 만화도 제법 돈이 되어서 그 돈으로 술, 담배도 샀습니다만 저의 불안과 울적함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침울해지고 침울해져서 시츠코네 잡지의 매월 연재 만화 긴타씨와 오타씨의 모음을 그리고 있노라면 문득 고향집이 생각나고 서글픈 나머지 펜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미약한 구원은 시케코였습니다. 시케코는 그때쯤에는 저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기도하면 하느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게 정말이야? 저야말로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에게 냉철한 의지를 주소서.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해주소서. 사람이 사람을 밀쳐내도 죄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저에게 화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래. 시케코한테는 뭐든지 들어주시겠지만 아빠는 안 될지도 몰라. 저는 하느님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의 벌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채찍을 받기 위해 고개를 떨구고 심판대로 향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지옥은 믿을 수 있었지만 천국의 존재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돼?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 그래? 아빠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들 말하던데. 그건 속고 있기 때문이야. 이 아파트 사람들 전부가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얼마나 모두를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하면 할수록 남들은 나를 좋아해주고 남들이 나를 좋아해줄수록 나는 두려워지고 모두한테서 멀어져야만 하는 저의 이 불행한 기벽을 시케코한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시케코는 하느님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화제를 바꿨습니다. 시케코는 말이야, 진짜 아빠가 갖고 싶어. 화들짝 놀라고 아찔하게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
내가 시케코의 적인지 시케코가 나의 적인지 어쨌든 여기에도 나를 위협하는 끔찍한 인간이 있었구나. 타인, 불가사의한 타인, 비밀투성이 타인, 시케코의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케코만은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아이도 갑자기 쇠등에를 쳐 죽이는 속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시케코한테조차 쭈뼛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마 있나? 호리끼가 저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출했던 날 저를 그렇게나 쓸쓸하게 만들었던 사나이인데도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만화가 제법 인기가 좋다면서 아마추어한테는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만용이 있으니 당해낼 재간이 없군. 그렇지만 방심하지 말라고. 대생이 전혀 되먹지 않았으니까. 스승 같은 태도까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린 도깨비 그림을 이 녀석한테 보이면 어떤 얼굴을 할까 하고 예의 헛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얘기만은 하지 말게. 꽥하고 비명이 나오려고 해. 호리끼는 점점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처세술만 믿다가는 언젠가 꼬리가 잡힐걸. 처세술? 정말이지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처세술이라니. 어떻게 하면 저처럼 인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행동이 속여도 건드리지 않으면 탈이 없다는 등 똑똑하고 교활한 처세술과 마찬가지가 되는 걸까요? 아, 인간은 서로를 전혀 모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둘도 없는 친구라고 평생 믿고 지내다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상대방이 죽으면 울면서 조사 따위를 읽는 건 아닐까요? 뭐니뭐니 해도 호리끼는 시집고가 부탁해서 마지못해 맡은 게 틀림없습니다만 제 가출에 대한 뒤처리를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 갱생의 대은인 아니면 중매쟁이나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저한테 설교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밤중에 취해가지고 와서는 자고 가기도 하고 또 오엔, 언제나 오엔이었습니다. 돈을 빌려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내 남봉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복수일까요? 그 세상이란 것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이 강하고 준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만 호리끼가 그렇게 말하자 불현듯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 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리끼를 화나게 하는 게 싫어서 도로 삼켰습니다. 그건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세상이 아니야. 네가 용납하지 않는 거겠지. 이런 짓을 하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 세상이 아니야. 자네겠지. 이제 곧 세상에서 매장당할 거야. 세상이 아니라 자네가 나를 매장하는 거겠지. 너 자신의 끔찍함, 기괴함, 악랄함, 능청맞음, 요괴성을 알아라. 갖가지 말이 가슴 속에서 교차했습니다만 저는 다만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진땀이 나네 진땀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이란 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비슷한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전보다는 다소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즈코의 말을 빌리자면 조금 멋대로 굴게 되었고 쭈뼛쭈뼛 겁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호리끼의 말을 빌리자면 이상하게 인색해졌습니다. 또 시케코의 말을 빌리자면 시케코를 별로 귀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매일매일 시계골을 돌보면서 긴타 씨와 오타 씨의 모험이라든가 천하태평 아빠의 아류가 분명한 태평 스님이라든가 또 성질 급한 핀이라든가 하는 저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고 되는 대로 제목을 붙인 연재 만화 따위를 시즈콘의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드문드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만 모두 시즈콘의 회사보다도 더 천박한 말하자면 삼류 출판사들 뿐이었습니다. 각 회사의 주문에 응하여 정말이지 실로 음울한 기분으로 느릿느릿 저의 만화 그리는 속도는 무척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술값이 필요해서 붓을 움직였고 시즈코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휑하게 밖으로 나가 고인지역 근처의 포장마차라든지 스탠드바에서 싸고 독한 술을 마시고 조금 명랑해져서 아파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얼굴이야. 태평 스님의 얼굴은 사실 당신의 잠든 얼굴에서 힌트를 얻은 거야. 당신의 잠잘 때 얼굴도 꽤 늙었어요. 40은 된 남자 같아. 당신 탓이야. 전기를 뺏긴 거지. 물의 흐름과 사람의 팔자는 무슨 시름인가. 강가의 버드나무.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주무세요. 아니면 식사하시겠어요? 역시 시츠코는 침착하게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라면 마시지. 물의 흐름과 사람의 팔자는 사람의 흐름과 아니 물의 흐름과 물의 신세는 시츠코가 옷을 벗겨주면 노래하면서 시츠코 가슴에 이마를 갖다 대고 잠드는 것이 저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어제와 똑같은 관례를 따르면 된다. 즉 거칠고 큰 기쁨을 피하기만 한다면 자연히 큰 슬픔 또한 찾아오지 않는다. 앞길을 막는 방해꾼 돌을 두꺼비는 돌아서 지나간다. 우에다빈 번역의 기샤를 크로인가 하는 사람의 이 식구를 발견했을 때 저는 혼자 얼굴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멀개졌습니다. 두꺼비. 그게 나야. 세상이 용납할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도 없지. 매장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나는 개보다도 고양이보다도 열등한 동물인 거야. 두꺼비. 느릿느릿 꾸물거리기만 하는 두꺼비. 저의 주량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고인지역 부근뿐 아니라 신주쿠, 긴자 방면까지 원정을 가서 마셨고 외박을 하기도 했고 무턱대고 이제까지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려고 바에서 무례한 흉내를 내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또다시 정사 이전에 아니 그때보다 더 거칠고 야비한 술꾼이 되었고 돈에 쪼들려서 시즈코의 옷가지를 들고 나가 전당포에 잡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찢어진 연을 보고 쓴웃음을 지은 지 1년이 더 지나 벚나무 잎사귀가 나올 때쯤 저는 또 시즈코의 허리띠랑 속옷 따위를 살그머니 들고 나가 전당포에 가서 돈을 만들어서는 긴자에서 술을 마시고 이틀 밤을 연달아 외박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아무리 뻔뻔스러운 저라도 겸연쩍은 마음에 무식 중 발소리를 죽이고 시즈코의 방 앞에 다다르니 안에서 시즈코와 시케코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술을 마시는 거야? 아빠는 말이야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착한 사람은 술 마시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아빠가 깜짝 놀랄 거야. 싫어하실지도 모르지 저런 상자에서 뛰어나왔네.
성질 급한 핀 같아. 정말. 정말로 행복한 듯한 시즈코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하얀 새끼 토끼가 보였습니다. 깡충깡충 온 방 안을 뛰어다니는 새끼 토끼를 모녀가 쫓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 같은 멍청이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으니 이제 곧 두 사람을 망쳐놓을 거야. 조촐한 행복, 착한 모녀에게 행복을. 아, 만일 하느님께서 나 같은 놈의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아. 기도하겠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합장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문을 닫고 다시 긴자로 가서 다시는 그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바지 근처에 있는 스탠드바 2층에서 또다시 정부 같은 처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저도 그럭저럭 그것을 희미하게 알게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투쟁이고 일시적인 투쟁이며 그때만 이기면 된다. 노예조차도 노예다운 비굴한 보복을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로지 그 자리에서 한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럴싸한 대의명분 비슷한 것을 늘어놓지만 노력의 목표는 언제나 개인, 개인을 넘어 또다시 개인,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대양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이라며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의 환영에 겁먹는 데서 다소 해방되어 예전만큼 이것저것 한도 끝도 없이 신경 쓰는 일은 그만두고,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 얼마간은 뻔뻔스럽게 행동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고인지의 아파트를 버리고 교바지의 스탠드바 마담에게 헤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즉 제 한판 승부는 결판이 나서 그날 밤부터 저는 엉뚱하게도 그곳 2층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끔찍해져야 할 세상은 저한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고 또 저도 세상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담이 그럴 생각이면 그것으로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 가게의 손님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고 심부름꾼 같기도 하고 친척 같기도 한, 남들이 보면 도통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을 텐데도 세상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게 단골 손님들은 저를 요조요조하고 부르면서 무척 다정하게 대해줬고 술까지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세상을 조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태까지 제가 느낀 공포란 봄바람에는 백일해를 일으키는 세균이 몇십만 마리 있고 목욕탕에는 눈을 멀게 하는 세균이 몇십만 마리 있고 이발소에는 대머리로 만드는 병균이 몇십만 마리 있고 전철 손잡이에는 옴벌레가 우글우글하고 또 생선회와 덜 익힌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촌충의 유충이나 디스토마나 뭔가의 알따위가 틀림없이 숨어 있고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작은 유리 파편이 박혀서 그게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눈알에 박혀서 실명하는 일도 있다는 등의 소위 과학적 미신에 겁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였던 겁니다. 물론 몇십만 마리나 되는 세균이 우글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존재를 완전히 묵살해버리면 그것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과학의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락통에 먹다 남긴 밥알 세 알, 천만 명이 하루에 세 알씩만 남겨도 쌀 몇 섬이 없어지는 셈이라든가, 혹은 천만 명이 하루에 휴지 한 장 절약하기를 실천하면 펄프가 얼마만큼 절약된다는 따위에 과학적 통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밥알 하나를 남길 때마다 또 코를 풀 때마다 산더미 같은 쌀과 산더미 같은 펄프를 낭비하는 듯한 착각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어두운 마음을 가져야만 했는지.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과학의 거짓, 통계의 거짓, 수학의 거짓입니다. 천만 명이 남긴 밥알 세 알을 정말로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곱셈 또는 나눗셈 응용 문제라고 쳐도 정말이지 원시적이고 저능한 테마로서 사람들은 전등을 안 켠 어두운 화장실에서 몇 번에 한 번쯤 발을 헛디뎌 변기 구멍 속으로 떨어질까, 혹은 승객 중 몇 명이 전차문과 플랫폼 사이의 틈새에 발을 빠뜨릴까 같은 확률을 계산하는 것만큼 황당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 있을 듯하지만 제대로 발을 걸치지 못해서 화장실 구멍에 빠져 다쳤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가설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우고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서 두려워하던 어제까지의 저 자신이 애처로워서 웃고 싶어졌을 만큼 저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